정부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내일부터 특별 판매합니다. 할인율과 한도를 두 배씩 높이는 등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우선 특별 판매 어떤 것들이 달라졌습니까?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상인을 돕기 위해 내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추석맞이 온누리 상품권을 특별 판매하는데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상점과 상권 활성화 구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특별 판매 기간 동안 종이형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높아집니다. 농협과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시중은행 16곳에서 판매하는데 1인당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신분증을 갖고 현금으로 사면 됩니다. 다만 종이 상품권은 전체 판매 한도가 3천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그만큼 팔리면 더 이상 팔지 않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판매 한도가 없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종이 상품권과 달리 판매 규모에 제한이 없는데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살 수가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10%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번 특별 판매 기간에만 개인당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농협,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21곳을 활용해 구매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에서 명절 선물 등을 구매하는 데 이용한 카드나 현금 영수증에 대해선 4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